에베소서 우리 6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16페이지 정도 있어요.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함께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 자녀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선명하고도 분명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안 되거나 우리가 힘들어지거나 우리가 낙담하거나 우리가 실패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창세 때부터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많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게 뭐냐면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 이 찬송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주 약속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서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잘 되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도 잘 되게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율법입니다.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게 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즐거움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십계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하고자 주신 거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아니 선악과를 왜 만드셨대요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왜 그냥 그거 없이 그냥 놔뒀으면 죄도 안 졌을 텐데 자유롭게 살았을 텐데 왜 만들어 놓고는 먹지 말라고 하냐 이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선악과가 없었다면 인간은 자기가 누리는 게 자유인지를 몰라요.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길게는 이야기하지 할 수 없지만 인간에게 자유가 자유인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선악과고 그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즉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자유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노역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정말 이제 잘 살게 하고 싶었어요.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조상인 요셉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잊어버렸어. 요셉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 오늘날로 따지면 믿음의 부모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종살이의 모양으로, 종살이의 꼴로라고 할 뻔했는데요. 뭐 그렇죠? 종살이의 꼴로 삶이 변질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면서 그들이 진짜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전과 같이 종살이의 삶, 자유를 빼앗긴 삶, 억압된 삶이 아니라 진짜 자유의 삶, 정말 행복의 삶,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고자 그들에게 주신 게 바로 열 가지 계명이야. Again revival,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그게 바로 뭐냐? principle, 원칙이라는 거야. 여러분,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어야 옳고 그름을 알고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어야 갈등의 상황과 선택의 문제와 다양한 삶의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해결할 수 있어요. 원칙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 답이 있어요. 배가 침몰할 때 우왕좌왕하고 많은 사고가 나는 것은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도대체 외계인이 역사한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세월호 사건인데 원칙이 다 무시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이 청소년들이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원칙이 있으면은요. 대형 극장에서 화제가 나도 원칙이 분명한 사람 하나가 있으면 대기하시라고 비상구가 있으니까 한 줄로 나란히 이렇게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원칙을 갖고 있으면 내가 세상이 아무리 세상에 진리가 없는 것 같고 아노미 현상이라고 그러죠. 옳고 그름이 없는 것 같고 이 문제에서 해답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대로 하면 그게 결국 해답이 되는 거예요. 원칙 있는 인생, 기준이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 그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신의 기준, 원칙이에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 즉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기준, 원칙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계명이야. 그래서 대신계명, 대인계명 둘로 나눠진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10계명을 한번 좀 볼까요? 신명기 20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 김주원 간사님이 아주 멋있게 정리를 해놨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짧게 축약해 놓은 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느껴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죠? 이게요,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봐요. 불쌍을 사랑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봐요. 다른 신들 우리가 두겠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전보고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4월 초파리일 날 저기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안식일을 범하겠어요? 이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누가 어렵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야. 연인들이 사랑해봐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해요. 자연스럽게 그게 돼요. 나의 힘으로는 그 맛있는 줄을 끊을 수 없고 이걸 끊을 수 없지만 그녀가 사랑하면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가 싫다고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 어쨌든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완성되는 율법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한마디로 사람 사랑이죠. 부모로부터 시작해. 그렇죠? 대칭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이 됐으면 이제 그 관계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가 완성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짐을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죠?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사랑이야. 사람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 신약시대에 딱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인 거야. 이해되죠? 예. 네. 없는 것을 주님이 막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짜짓게 한 것이 아니라 축약된 핵심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거죠. 따라서 율법은 폐하지 않아요. 완성된 거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쨌든 그 사람 사랑의 시작이 바로 부모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로부터 양육을 잘 받으면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로부터 양육을 잘 받으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자연스럽게 지켜져.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야. 왜? 내가 인생을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 사랑하는 법을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배울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에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르게 되면 당연히 살인하지 않죠. 간음하지 않죠. 도둑질하지 않죠. 거짓 증거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근데 오늘날 가장 많은 범죄가 뭐예요? 살인. 엊그저께인가 뉴스 보니까 그 토막살인 그 얼굴이 공개됐는데 보니까 멀쩡해. 그렇죠? 멀쩡한 사람이 뭐 눈이 좀 돌아가고 얼굴에 뭐 마기끼가 가득 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멀쩡해. 근데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질러요. 요즘에 사이코패스들이 얼마나 많아요.
간음 말할 수도 없죠. 도둑질 뭐 여러분 도둑질 어마어마하죠. 거짓 증거 요즘에 교회 안에서의 거짓 증거들 성도들 간의 거짓 증거들 이로 말할 수 없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남의 아파트 평수 부러워하는 거 다 10개면 어기는 거야.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사세요. 어쨌든 부모를 잘 섬기고 좋은 부모를 만나서 양육을 잘 받으면 6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는 게 쉬워. 어렵지 않아. 근데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가정에 상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사건들이야. 대부분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저런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철없이 자라면 마마보이, 파파보이는데도 저런 짓은 안 해. 근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혼 가정이 결손 가정이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가정들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전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리고 양육을 잘 받은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거야 안 할까요? 공경하지. 하나님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됐듯 사람 사랑의 시작은 부모로부터인 거야. 부모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뉴스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이 6에서 10계명까지의 사건임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부모가 정말 중요하다. 부모가 정말 중요하다. 잠언 14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부모에게 하는 말이에요. 좀 쉽게 현대인의 성경 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해하기가 조금 쉽게 풀어져 있기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안전한 요새. 자,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안전한 요새가 있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잘 지키는 자에게는 안전한 요새가 있는데 계속 시작.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렇죠? 부모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안전한 요새를 주시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피난처가 된다? 자녀에게 피난처가 된다. 따라서 외부의 세상의 대적들이 자녀들을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생명의 샘과 같아서 사람을 죽음에서 구한다. 이래서 내가 현대인어 성경을 안 좋아해. 구한다 막 이렇게 끝나가지고 자꾸.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생명의 샘이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끊임없이 샘솟아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살면 내가 자녀에게 공급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살면 내가 자녀의 삶을 케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케어하시고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죽음을 그 자녀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죽음에게서 그들을 구한다라는 건지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요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막,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안전한 요새와 같은 피난처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피난처는 생명의 샘이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은 철저하게 그런 부모님을 섬기며 그 부모 안에서의 신앙을 키워가야 돼. 근데 이게 오토매틱이야. 부모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신앙생활하며 자녀들을 양육하면 그 자녀들은 100%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미안하지만 오늘날 공경받지 못하는 부모의 특징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오늘날 공경받지 못하는 부모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가 부모가 창피해. 예전에 제가 청년회 때에 장로님 아들이 있었는데 맨날 괴로워하는 거야. 아 우리 아파트면 죽겠다고. 왜 그러는데 막 본이 안 된대. 자식이 그렇게 얘기해. 또 옆에 있던 친구가 또 그러. 난 더 못 살겠다. 왜? 우리 아빠 목사잖아.
그러면서 막 애들이 알아요. 제가 그랬죠. 부모가 아이들을 혼내는데 기준이 없이 혼내니까 제가 민정이한테 민정이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기분이 좋으면 주화가 막 어질러놨어. 민정이가 주화로 바뀌었어. 아 저기 갑자기 보여가지고 용수도 용성 집사도 오늘 오고 그래서 그러면 은희가 기분이 좋으면 괜찮아 어지를 수도 있지 어린아이인데 그래. 근데 이제 좀 기분이 안 좋아. 옷은 샀다가 용수 집사한테 혼났어. 기분이 안 좋아. 주화가 어질렀어. 널로 와봐. 너 왜 어질러? 그러니까 애는 자기의 잘못의 여부에 따라 혼나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 혼나요? 부모의 감정에 따라 혼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부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칙이 없고 기준이 없으면 자라는 아이들의 정서에 심각한 장애가 올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부모들이 철저하게 여호와를 섬기고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배운 자녀들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부모를 섬기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야. 지극히 당연한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기억해야 돼요.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자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야. 이 얘기는 아주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똑똑하고 능력 있고 뭐 서울대 연고대 하버드 나와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가정은 세상에서 잘남이 결코 행복과 가정의 평안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능히 그 가정과 삶과 자녀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라는 거야. 많이 배운 고학력자, 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물론 훌륭한 사람들도 많지만 대부분 엮이는 가정 속에서 문제들이 많아. 이 세계를 타락시키는 것은 그런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서 부를 가진 자들이 세계를 타락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가장 근본 핵심이라는 거야. 계속 미련 시작.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오늘날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죠. 여기서 지혜와 훈계는 여호와 경외하는 지식인데 계속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내 아들아 잠언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와 어미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훈계하는 삶? 뭐예요?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법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어미의 법할 때의 그 법의 뜻은 가르침, 티칭이라는 뜻이에요. 아비의 훈계와 엄마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는 거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이게 죽을 때 가로쳐놨네. 죽을 때 들어가는 그런 관이 아니라 화관, 영광의 면류관, 내 목에 금사슬이라 세상에서의 지위, 직분, 그거라는 거야. 즉 신앙의 부모님들의 훈계와 어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삶은 그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화관이 되며 금사슬, 즉 높은 관직, 영광, 축복과 성공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하면서 삶을 잘 살았어요. 에덴에서 추방당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됐어.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못 살았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 그리고 오래 장수하게 하시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하셨어. 이해하세요? 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인데 이 둘 모두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가인은 듣지를 않고 아벨은 들은 거야. 너희 자녀들아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가르침을 잘 따르라고 그랬는데 아벨은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가르침을 잘 따랐어요? 가인은 듣지 않았던 거야.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없었던 거죠. 부모는 열심히 가르쳐도 자녀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또 소용없는 거야. 소용없는 거야.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가인의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생으로 출발했어. 부모의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어.
그러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니까 뭐가 세워지지 않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지 않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떠나게 돼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생으로 그 삶이 출발하자 모든 것이 어그러져. 창세기 4장 이하에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재미있는 건 이들 모두가 문화와 문명을 건설하는 일들을 해요. 가인의 후손들이 막 퉁소를 잡고 음악을 하고 건축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집에 가서 4장 읽어보세요. 오늘날 엔터테인먼트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가인의 후손들이야. 어우, 이 성악도 그건데. 예, 네,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근데요, 문화와 문명을 건설하는 일들을 다 가인의 후손들이 하는데, 근데 필요에 따라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서 삶을 세워가는 모습이 거기 보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도움을 받아서 삶을 살아나가는데, 이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이 뭐냐면 살다 보면 뭔가 필요하잖아요. 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필요한 것을,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그 필요를 만들어내고 스스로 그 상황이 되면 스스로 거기에 살아가는 법을 막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문화와 문명이에요. 오늘날 동성애나 소수인권들이 그거 자기가 자기 속에는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가는 거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힘과 재능으로 문화와 문명을 만들고 필요한 것들을 막 채워나가는 거야.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죠? 자기의 힘과 재능으로 해. 기도는 주여 기다리세요! 그래서 자기가 막 가는 거야.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들로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했다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 예를 들어서 막 뭐 건축기술이 있어. 메이슨들, 그런 프리메이슨들, 메이슨들이죠. 그 석공들이 건축기술로 막 하나님에서 뭘 했다라는 게 성경에 나타나질 않아.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어제 설교 준비 다 하려다가 그러면 주님 오실 것 같아가지고 줄였는데,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엄청난 재능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하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벽에 부딪히잖아요. 그럼 그 벽에 부딪히는 그 문제 속에서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버려. 그러면서 삶을 살더라는 거야. 이 이야기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야. 철저한 인본주의가 자기 인본주의와 자기 중심주의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창세기 4장 16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창세기 4장 16절부터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그 후손들이 나오기 전에 뭐라고 선포하냐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어떻게 한대요? 떠나서.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아, 그건 준비가 안 됐구나. 떠나 나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 나갔다라는 거야. 떠나 나갔다라는 거야. 개역 한글을 보면. 그래서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그냥 여호와 앞을 그냥 떠난 수준이 아니라 떠날 뿐만 아니라 나갔다라는 거죠. 즉 이 가인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인의 자녀들은 결국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야. 결국 가인의 후손, 가인의 자녀들은 누구 때문에 그 저주의 삶을 살아요? 가인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중요한 거야. 예수를 부모가 온전히 알아야 돼. 뭐 이슬람은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근데 태어나는 그렇게 됐어. 왜 그랬어요? 그 부모가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지들이 제갈 길을 가서 결국에, 그러니까 부모의 선택이, 부모의 삶이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야? 자녀에게까지.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탓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최선을 다하셨어. 문제는 우리가 가진 프리윌,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가인의 자손들, 제가 쭉 어제 많이는 못 봤죠, 쭉 훑어보니까 그 자녀들이 계속 저주를 받고 그 후손들이 누구예요 지금?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오늘날 적그리스도 사상을 가지고 특별히 프리메이슨들, 일루미나이트들,
다 가인의 후손들이야.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는 일을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어. 그만큼 부모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부모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온전히 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화관과 금사슬을 두르는 그러한 삶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나가니까 그 후손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부모가? 신은 없다, 하나님 없다. 그게 유전되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 그걸 누굴 탓하겠어? 하나님은 그래도 계속 선교사를 보내고 계속 교회를 세우는데 부모가, 제가 인도네시아 방송인 선교사님 우리 선교 갔었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 전도해. 애가 교회 와요. 그 아이에게 예수가 신비해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야. 근데 부모가 불태워 죽여. 부모가 하나님 여호와 앞을 떠나기 시작하면, 떠나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이 들어간 자녀들도 죽이는 거야, 아마. 반면에 부모가 여호와 안에, 하나님은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을 주시는데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또 흘러나가. 근데 하나님의 계보들을 보면 뭐 화려한 재능이나 능력이 없어. 셋의 후손들을 보면.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야. 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해요. 부모가 온전한 신앙으로 서 있으면 그 가정이 온전히 서고 그 가정이 온전히 서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화관과 금사슬을 두르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거죠. 그 부모는 반드시,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청년들은 어버이가 될 거고 어버이들도 자녀잖아요. 또 여기 또 어버이이고, 이 모두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해야 돼.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신 그 계명이 6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영역에 복을 주실 수 있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하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내가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면 나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게 되고 내 가정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 유리하고 방황하는 가정과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따라서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내가 감사하게 하나님을 알았어. 그러면 내가 이룬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신앙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 잘 들으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러 오늘 에베소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공경은 이따 나누겠지만 부모의 이성과 부모의 철학과 세계관을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뭐예요? 복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자녀가 부모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밖에 나가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문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어버이주일,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기억해야 될 분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없이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가장 사랑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세요? 아버지 되시잖아. 따라서 어버이주일, 자녀들에게 자꾸 뭔가 받으려고 하고, 목사님 좀 용돈 얘기 좀 해주세요, 잘 새끼 키워놨더니 뭐 이런 데 자꾸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가? 그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지금 우리가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있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여호와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사탄 어쩌든 여러분들이 가인처럼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게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은 감사해야 될 일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십자가 놓고 아우 주님 사랑합니다 막 이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네?
간단해요.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주신 지상 대명령인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같은 존재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도 못해. 어떤 분이 신학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우리 같은 건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자기 몸을 찢으셔서 뭘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세워주셨단 말이야. 그 교회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교회 안의 성도. 보이는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바로 그러잖아요. 그 지체가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잖아요. 이걸 사랑해야 되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 저 이뻐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순교를 어떻게 해? 하나님 사랑하니까 순교하는데 그 사랑이 뭘로 드러나요? 이 조선 땅에 와서 교회 세우려다가 화살 맞아 죽고 저 중국 땅에 가서 복음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려다가 다 죽은 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거, 교회를 사랑하고 선교하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 나는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가? 나는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를 사랑하는가? 우리 필리핀 운동회 하는 모습 얼마나 체육대회 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워. 운동회가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뭐 우리가 선교를 하나님의 사명을 사랑했기 때문에 맺은 열매 아니겠어요? 이 두 가지를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둘째로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대지예요. 부모를 사랑해야 돼.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 처음 선포가 뭐예요? 자녀들아! 자녀들 다 잘 들으세요. 여기 다 자녀죠? 자녀들아! 하고 선포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나오는 부모는 먼저는 믿음의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훈계와 가르침을 주는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야.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대요? 지식과 생명이 되기 때문에. 믿는 부모라면 신앙의 교육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라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은 부모를 돌보며 섬기라라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세요? 따라서 제가 두 번째 대지를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믿는 부모라면 가르침과 훈계를 받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부모라면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하고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모에게 전하는 게 그게 부모 사랑인 거예요. 용돈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그거야. 근데 용돈도 주면서 전해야 돼. 지는 쓸 거 이빠 있으면서 예수만 믿으라고 그러면 진짜 꼴배기 있어서 교회 나가기 싫어요.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서 부모를. 어떤 사람이 이 얘기하니까 엄마가 절에 가자고 초파랑 같이 절에 갔대. 왜? 부모를 순종하라면서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부모의 이성과 철학과 타종교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며 그쪽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며 자녀로서의 돌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야. 그 사랑의 끝에 천국이 있음을 알기에 부모에게 천국을 선물하기 위하여 사랑을 더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을 알게 하는 거야. 십계명. 다시 말해 믿지 않는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섬겨야 하고 믿는 부모들은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는 거야.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바로 3절과 같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축복인 어떤 축복? 잘 되는 축복과 어떤 축복? 장수의 축복. 여러분 잘 된다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는 잘 된다 그러면 잘 산다 그러면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돈이 많은 거예요? 그건 부자라고 해야 돼. 잘 산다고 하면 안 돼요. 난 잘 살아요.
근데 집도 없어. 근데 저 잘 살고 있어요. 이해돼? 잘 사는 것에 그 언어를 아시겠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맨날 애들 날라다니고요. 아내는 도박에 집문서 팔아먹고 남편은 주정에 막 세상에 나가 돌고 자녀들은 앞으로 뒤로 날라다니고 뭐 돈 갖고 해결이 안 돼.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 중에 있는데 부모님 좀 돈이 많아요. 뭐만 하면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 엄마 오늘 이렇게 밥 사 먹어. 뭐 이거 해. 너 뭐 해. 뭐 필요하니. 그거로 막 위로하고 보상하려고 하는 거야. 딴 친구들 걔를 되게 부러워해. 우와 부러운 거 아니야. 걔처럼 공허한 애가 없어요. 걔는 돈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은데 알아요. 자기가 무관심하다. 돈으로 때우려는 거 그거 여러분 절대로 생명 없어요. 생명 없어요. 잘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아 특별히 장수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중에 암 걸리고 병들어서 그거 고치려고 번 돈 다 쓰잖아.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을 즐기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해봐요. 병 안 걸려요. 즐거워요. 저도 뭐 몸이 뭐 끄끄대고 막 하지만 건강 검진해보면 건강해. 신기해. 그냥 여러분들 때문에 속이 메스꺼운 것뿐이야. 자꾸 이게 여러분들 보니까 자꾸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안 보면 자유해. 뭐 어쨌든 건강하단 말이에요. 이게요. 돈 갖고 안 돼요. 하는 일을 즐기 여러분도 목사님 맨날 육주마다 어떻게 다니고 막 이렇게 다니고 막 다른 사람들 힘들다고 하는데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워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뭐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 싫은 걸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못해. 좋으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한 거고 기쁜 거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야. 그 장수의 축복. 아무리 그 뭐 별걸 다 사다 먹고 제비집 사다 먹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오래 못 살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 질기기 길게 살아요. 근데 장수도요. 벽에 똥칠하면서 오래 사는 거는 그거는 저주야. 저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는요. 단번에 가고 싶어. 멋있지 않아요? 장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장수라는 거 보세요. 그냥 애는 훅 데리고 가죠. 모세 훅 데리고 가죠. 모세가 죽을 때 뭐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왜 데려가? 이렇게 데려간 거예요. 그것처럼 장수는 오래 살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그 장수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불꽃처럼 그냥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죠. 그런 멋진 축복이 어디서 나타나요?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모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침으로 또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 근데 그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 그냥 뭐 성적 좀 떨어지고 애들 뭐 그러면 야 교회 가지 마 막 그러고 교회가 재미가 없으면 교회는 재미로 오는 거 아닌데 무슨 서클 활동하러 보내는 줄 알아요. 그런 신앙의 양육 태도가 자녀들을 버리는 거야.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 가기 싫은데 두들겨 패서 저희 어머님이 주일학교 보내고 그런 게 저에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야. 근데 이게 주일학교 아이들 잘 생활 부모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또 안 돼 이게 막. 그러니까 이거 부모의 신앙이 제일 중요한 거야. 부모의 신앙이. 그래서 그 신앙으로 가르칠 때 자녀들은 무조건 순종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며 믿지 않는 부모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잘 되는 축복. 잘 된다는 건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야. 잘 되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길이 열리는 거야. 장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 부모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버이날이라고 자녀들에게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렇죠? 난 자녀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가?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어버이 주일인 줄 어버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아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6절 한번 봅니다. 1절부터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주 안에서 믿음의 부모예요. 믿음의 부모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 그렇죠. 열받다가 어느 날 누가 막 성경인데 속이 시원해졌대. 왜 그러냐? 에베소서 6장 2절 보는데 신바람이야.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격하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신바람이 났는지. 공격이 아니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 공경하라의 뜻이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 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뭐예요? 오계명.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대신 계명의 첫 계명인 오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아비에게 귀납적으로 저기 뭐예요? 그 결론적으로 아비들의 마음 태도, 애티튜드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렇죠? 노엽게 한다라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 양육을 잘 받으려고 하는데 부모가 신앙의 교훈과 가르침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교훈과 감정의 가르침으로, 기분의 교훈과 기분의 가르침으로, 그때그때 달라요의 양육으로 하면 자녀들이 뭐예요? 화가 나는 거야. 노여운 거야. 나에겐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해놓고 부모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노여. 이 노여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래서 아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네 기분과 감정대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말라. 아니 자녀가 어떻게 하면 뭘 했길래 부모에게 화를 내겠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화를 낼 수가 없죠. 근데 부모에게 화가 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뭔가 양육 태도가 하나님의 순리에 어그러지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딴 데서 열받은 집에 와서 자식한테 막 화 푸는 부모들이죠. 제일 나쁜 거예요. 제일 나쁜 거. 왜 자기 열받은 걸 자식한테 풀어요? 가게집 가서 풀어요. 왜 그걸 왜? 근데 그렇게 하는 부모가 많아. 자존감이 낮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남편에게 와서 막 풀어. 당사자 앞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와가 집에 와서 아이고 내가 말이야. 막 그러면서 그게 노엽게 하는 거야. 원칙 없이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 뭐래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가 바뀌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나요? 불변하죠? 원칙을 가지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야. 아비들에게 있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자녀들의 양육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올바른 양육 태도를 갖지 않냐면 자녀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올바른 양육 태도를 가지고 양육하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가 잘 못되고 장수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따라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내가 자녀들을 양육해왔고 양육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 퍼주고 다 해주고 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랬나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봐요. 어, 다 퍼줬는데 언제? 어, 창조 때 벌써 다 만들어줬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순리만 주시고 우리로 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이요 다 해놓지 않았어요. 다 퍼주고 막 하지 않아. 약속만 해주셨어. 그리고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행함이 있어야 돼. 아니 모세에게 애굽에서 건져내라 해놓고 하나님이요 확 다 하셨나? 아니요. 모세가 그 말씀을 믿고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은 그 자녀가 그것을 행할 때 지팡이를 들고 막 그렇죠? 막 반석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막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지. 지팡이 안 들었으면 홍해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다라는 거죠.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 근데 오늘날 잔디깎기 부모 제가 포스팅해서 올렸죠. 우리 밴드에 오늘날 잔디깎기 부모 얼마나 많아. 이 잔디깎기 부모가 뭐예요? 다 알아서 어 앞에 돌이 있네 다 치워줘 다 치워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걸어가라 그래. 돌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 그럼 막 가. 가서 그 아이가 막 돌을 치려고 하면 살짝 도와줘서 돌을 치워줘. 근데 잔디깎이 보면은 얘 가만히 있어 막 돌이 있어 우리 가는데 막 다 치워놔. 그러면 종일 막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자녀의 인생에 개입하는 그 순간 그 자녀는 망가지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녀가 가진 재능과 그 아이의 소망과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돕는 거지 부모가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형편없는 마마보이 파파보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정말 뭔가 힘들어 싸우지를 않아. 부모가 다 해주니까. 나중에 문제 생겨 엄마 50대가 돼도 엄마 아 그러고 있다니까요. 전에 우리 노도카지 사장님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그 막 부모가 다 하니까 아들의 손주까지 있는데 그렇죠? 그 중간에 계신 아버지가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자가 돼버리는 거야. 뭐 손주 결혼도 막 자기가 막 죽어 뭐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키우시지 아니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던져놓고 순종해서 나갈 때 도와주셨지 막 다 헤쳐놓고 치워놓고 막 그러잖아요. 여리고 성도 돌라고 했어요. 순종하고 행하게 했어요.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데 여리고 성이 있네. 가라 하더라. 또 가라.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잔디깎기 부모가 되는 줄 아세요? 부모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야. 그리고 단 하나의 기준. 내가 어렸을 때 서러웠었어. 내 자식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거 하나. 그건 기준이 아니거든. 여러분 철저한 원칙.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함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철저한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부모 역시 이런 원칙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 오늘날 부모의 양육 태도는 아이에게 말하지도 않고 알아서 학원 끊어놓고 알아서 옷 다 사놓고 알아서 앞에 장애물 다 치워주고 걸어가라고 해. 절대로 그럴 때 아이들 걸어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되게 싫어해요. 애기들 자기네들이 막 옷 입고 싶어 하자. 조금만 지들이 막 코디 입고 싶어 하자. 그러면 천 싫어 이거 입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칭찬해주고 잘했다. 오, 그 이쁘다 이쁘다. 아무리 구리게 입고 와도요. 빨간 양말만 해도요. 막 그렇게 입혀주세요. 근데 정말 웃긴 게 엄마는 자기 체면 때문에 애들을 막 지가 꾸며. 그때부터 애들 인격이 말살되는 거예요. 원칙을 가지고 양육하고 아이가 성취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약속을 통해서 일어나는 법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돼.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켰을 때 일어나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정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오직 다른 것이 없는 거야. 다른 것이 없는 거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야.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지킬 때까지 권면하고 계속해서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지해주고 사랑하면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일어나면 그제서야 보상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강하게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양육하라는 거야. 자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게 오직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죠. 주의 교훈 주의 훈계 오직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짧은 글을 하나 낭독해드리고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그 우연찮게 그 이제 그 쓴 글인 읽게 된 글인데요. 한번 여러분 조용하게 반주 좀 한번 해주시고 한번 좀 들어보세요. 제목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불러와 비싼 음식 앞에서는 빨리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넉넉히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나, 당신의 자식이었을 때는 미처 몰랐더랍니다. 당신이 그랬듯 나도 이제 당신처럼 내 자식의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제야 알아차린 당신의 가슴과 그 눈물을 가슴에 담고 당신의 사랑이 무척 그리운 이 시간에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지켜보시는 고마운 두 분께 외쳐봅니다. 사랑합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 그 한국기독교연구소 설교 노트에 이렇게 기록된 그 짧은 글인데 제가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게 좀 낭독을 했어요. 뭐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감동이 있었는데 그 부모라는 이름처럼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름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아버지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어버이 주일인데 이 세 가지를 좀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자녀로서 나는 부모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정말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이, 자녀 사랑이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서 이어지는 사랑임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정한 원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의 가르침과 훈계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그 부모를 순종하며 섬길 수 있기를 위해서, 부모들은 자녀를 대함에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원칙과 사랑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진정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래서 가인처럼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사는 삶이 아니라 새처럼 아벨처럼 여호와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잘됨과 그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 자녀 사랑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부모와 자녀들 마음속에 변치 않는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 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주신 계명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며 주신 계명에 순종하여 자녀들을 양육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가정이 파괴되고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모를 사랑하며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가 되어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가정들이 빛을 발하게 하셔서 마지막 이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드러나는 존귀한 가정들, 아름다운 우리 교회 가정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며 그 부모들이 하나님 생명 걸고 자녀들을 위하여 신앙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녀들 역시 부모의 연약함을 감당하며 부모들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는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의 양육 태도들이 무너지고 원칙과 질서가 없는 양육 속에 자녀들은 병들어갑니다. 그것이 되물림되고 되물림되고 되물림되다 보니 사회는 어지러지고 많은 문제들로 세상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름답게 이 나라 이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옵소서. 한 가정에 부모가 있습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그 양육을 받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에게 유전받은 부모에게 가르침받은 그 양육받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섬기고 그 신앙이 자라 또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양육하며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천대까지 복이 많은 그러한 가정들이 이 땅에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 순간 부모도 자녀도 각기 제갈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을 회복되게 하시고 그 회복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부모는 자녀들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가 되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잘 되는 축복과 장수하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화관과 금사슬을 입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또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오직 주의 훈계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는 생명의 가정들 되게 하셔서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본이 되는 그 가정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따뜻해지고 또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며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하며 헤아리게 하시고 수고하며 자녀들을 양육한 우리 부모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